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그 AK청 김영남 회장님 모시고 탈북 스토리 듣는데 이게 뭐 간단히 20분 만에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전번에 신의주에 떠나서 만포까지 오던 때까지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제가 워낙 많은 탈북민들 만나봤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다 뭐 해산이나 함경도 지역에서 탈북해서 성공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건너가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숨을 수도 있고. 그런데 98년도에 정보도 없이 위원 만포 아래쪽에서 압록강 건너서 탈북하신 분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애 세 명 데리고 일곱 그렇죠. 명이서 그 넘어오면 저 그 통화쯤 되나요? 뭐 거기는 넘어오신 지방, 같은데 지방. 지반으로 지안 그쪽 넘어오신 같은데 고구려 수도라고 뭐 예, 그쪽으로 넘어오신 분 처음 봤는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딱 그 만포에서 떠나서 그 쭉 그 여정을 오늘 들을 차례인데 그 만포에서 저번 시간에 아침에 6시에 떠나는 걸로 끝났죠. 아 그래 아침 6시 예. 6시인가 뭐 그때 증명서 가짜 신분증 사가지고 예, 사가지고 떠나서 뭐 차례도 좀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아 없죠. 그냥 그렇습니다. 거의 차가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네, 거의 오라 외진 데서. 네, 거의 차가 없었는데 저희 전역까지 갈 때까지 군대 차. 그러니까 제가 그 만포에서부터 지금 그 탈북하는 그 장소까지는 위원 전이죠, 그러니까 위원 전에 위원 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전소는 호수란 말이에요, 어쩌면.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가 한 70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70리 정도 됐는데 그냥 그 사회 차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회차를 지금 우리가 담배라도 들면 그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 차들은 몇 대는 다녔는데 군대 차 우리가 세울 수는 뭐 없고 그래서 아침에 6시인가 떠났는데 그 밭도 다 해가지고 떠났죠. 뭐 이렇게 떠나서 갔는데 초소마다 담배하고 술을 주면서 초소마다 담배 술 주고 두 명은 공민증인데 두 명 공민증 없잖아요. 그러면 아, 남자들만 가짜를 산 거예요? 아니, 여자하고 남자 샀는데, 그러니까 일단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고 둘은 두 명 없잖아요. 네. 없는데, 그것도 그냥, 아, 못 가져왔다고 그냥, 네.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건 못 가졌다니까,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뇌물 받아 먹기 위해서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술하고 담배 주면 그냥 또 통과시켜요. 아니 뭐 거기는 탈북하는 데가 아니니까 경비가 서운했겠죠. 아 그래요. 예. 그 밀 수도 없어요 거기는. 예. 근데 이제 그 통과하면서 가는데 그 골짜기마다 보면 그 낮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내려가는데 그냥 다 군인들이 총 메고 버텨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만포에서 압록강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압록강이 한 200m밖에 안 돼요. 예. 크지가 않더라고. 근데 벌써 만포까지 왔는데 그 양옆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얼었어요. 예. 가운데는 얼었는데 양옆에 한 20m는 뻘한 물이 안 얼어요. 만포에서. 왜냐면 흐르는 물이니까. 예. 그리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20m 정도 얼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언제 거기 지금 발전소, 위원 발전소를 언제 막았으면 수풍 발전소처럼 무조건 이거 오르거든요. 예. 그 위에는 차도 다녀요. 호수처럼, 호수가 되니까. 호수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노리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리다 보게. 그렇지. 원동 이렇게 내리다 보면서 꾸불꾸불 가는데 거기 그 약간 이제 그 골짜기마다는 다 군인들이 총 메고 버텨 쏘는 거예요. 예. 그 구석이 이제 70m에서 거기까지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 시간을 해서 도착했는데 섯 하는 거예요. 그 예. 도착했는데 그래서 군인이 거기서 불쪄 있었는데 그래서 죽면서 섯 그래서 죽면서를 지금 뒤에 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한 가족이 오면 예.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이렇게 두문두문 이렇게 떠났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리 좀 두고 이렇게 떠났는데 예. 거기서 마주쳤는데 우리 누나가 좀 부접이 좀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이제 애 하나 얻고 갔는데 죽면서 했는데 그 뒤에 온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고급 담배를 하나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약간 쫄았나 봐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 좋잖아요. 뭐 관본가? 뭐 이래. 그리고 뒤에 이제 누나가 오면서 아, 군대 아저씨 참 고생한다고 하면서 막 넣어주고 두니까 아이고, 그 군대 아저씨 고생한다고 좀 먹을 거 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배낭에서 사탕 꺼내주고 막 하니까 그 친구에서 보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그
추운데 군대 자체에서 막 고생하네, 뭐 어쩌고 저러니까 밥을 어떻게 먹냐 하면서 불쪄이잖아요, 지금. 예. 밥에서 불을 불쪄있는데 집은 어디냐니까 집은 강원도래요. 예. 그게 상등병이야. 예. 하나짜리인데 그 밥을 어떻게 먹냐니까 통강냉이 있잖아요. 예. 통강냉이 삶아서 준대요. 그거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국경국이지만 쌀 구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공기 그냥 통강냉이. 통강냉이. 예. 강냉이 계속 붓게 되니까 커지잖아요. 예. 그거 지금 이렇게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그 밥 싸가지고 왔던 거 밥 주니까 그냥 그 옆에 그 소총을 놓고 있죠. 자동 보총을 놓고 그냥 막 개골 섞어 먹는데 그 순간에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네. 얘는 이거 좀 뭐 진짜 군대지만은 잘 먹지 못해. 얘 하나 죽이게 되면 어쩌면 우리 가족이 또 그쪽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막 내리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얘 하나 해서 우리 가족이 살 것이냐.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랬는데 뭐 얘는 심도 없는 애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좀 진로 가자. 그러니까 네. 얘 버텨서는 애가 사탕도 먹고 이제 다 네. 먹었으니까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죽는 것도 보자는 말도 못 해요. 네. 아, 그러더니 그 서대 보이돈한테 가서 우리 말하게 되면 그 서대 보이돈하고 그 곧쪽에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에 그 당비소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당비소는 집에서 자고 네. 서대 보이돈을 통해서 근데 서대보지도 또 찾았어. 이렇게 서대보지도는 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 야, 우리 지금 날이 어두워지는데 좀 찔려서. 찔러 가자. 이거죠.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 저 가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무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찾아봐주면 차 타고 가라고요. 예, 차까지 잡아. 그래서 그 보이지도를 찾아서 보이지도는 또 왔어요. 서대보지도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우리가 그 빼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했던 거. 국어랑 몇 병 줬어요. 예. 그랬더니 입이 찢어져가지고, 예. 아, 이 보통 사람도 아니다고 하면서, 그럼 둘이 당비선의 집에 가서 네. 자고, 네. 아침에 내가 차 잡아서 위원을 네.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얘가 아직도 계속 먹으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6시 들어가면 7시 있잖아요. 7시 네. 소대가 다 나온대요. 네. 어? 6시 야간 근무 통째로 다 나오는데 6시에 자긴 철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먹는 것 때문에 원래 빨리 먹고 가려고 아니지 6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먹으려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얘 없어져야지 가겠는데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제가 사람이 긴장하면 목이 그 말라요. 목이 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사가 뭐 정말 그렇게 되는 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씨는 어두워오는데 이제 한 시간 있으면 이제 소촌 서대가 다 나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목이 타니까 저기 거기서부터 한 200m 가게 되면 집이 있었어요. 마을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물병에다 물을 가지고 오니까 저쪽에서 얘가 안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고함지르더라고요. 저 군인들이 식사 시간 된다 그러니까 얘 들어갔지 않았어요. 들어가니까 6시부터 7시 사이인데 6시 한 20분 됐어요. 식사 시간.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6시에 철수하고 7시에 소대가 다 나오니까 우리한테 기회는 한 시간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늦게 들어갔으니까 한 20분 초과했다고. 네. 이제 40분 동안은 지금 이거 비어있잖아요 지금. 네. 네. 비어있는데 초소 앞에는 비어있죠. 비어있죠. 근데 초소가 아니었고 그냥 길 옆에 그냥 그 속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단복도 없었어요. 없었고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10호 초소가 아니니까 얘가 들어간 데 돼서 보니까 조금 얘 간 다음에 보니까 말파리가 하나 슉 들어가는 거 그 안으로 말 발고 네, 말 발고 네. 말 발고 쌀 싣고 들어가는데 네. 군인이야 네. 그 군대들밖에 자유롭게 못 들어가거든요. 군인들은 찔러가느라고 찔러가는 게 쭉 네. 들어가는데 한 한 2분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 발고가 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목숨은 2분에 달려 있다 그 생각하고 때문에 내가 애를 업었죠. 그 앞으로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들어갔는데 저 앞에 한 500m 앞에 초소가 있었대요. 10호 초소가 네, 네. 여기서부터 들어갔을 때 네, 네. 들어가면 그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날이가 많이 어두워졌는데 우리 목숨은 지금 2분에 달렸어. 2분만 바깥까지 않으면 없어 안 보이니까 네, 네. 눈이. 그래서 이제 쫙 가다가 아직 들어가서 한 300m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강 옆에 다 얼었던 거예요? 다 얼었죠. 네. 그건 호수니까. 근데 발자국 들여서 그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꼬꼬단 말이에요. 네. 꼬꼬서 팍 뛰니까 우리 딸내미가 막 무섭다고 우는 거예요. 네. 내가 업었는데 뒤에서 총알 날아오는 것 같아요.
우는 소리. 아니 아니 그, 그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그냥 꼭 그 무작정 꼽었는데 꼽어서 그냥 보니까 한 300m 앞에 지금 그 산이 있더라고 중국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웅덩이 웅덩 그러니까 고기 잡느라고 예. 그 뭐 이렇게 웅덩이도 파내는데 깜물깡 옆에. 그래서 산에 붙어서 산이 좀 벼랑처럼 좀 가파라운데 이게 한 5분 동안에 그냥 순식간에 그 지옥과 천국이 한 번에 쫙 간 거예요. 예. 그 들어서 가지고 한 5분 동안에 그냥 중국 그 지금 산에 들어선 거죠. 뭐. 이게 지금 구독자분들 무슨 얘기하냐면 아, 그 압록강을 막아서 위원 발전소라는 걸 지었고 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주호 같은 데 가면 골짜기마다 물이 들어오고 그 충주하면 산길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찔러간다는 게 물이 가운데. 들어온 지역은 얼어붙었는데 도로 따라가면 돌아가니까 이렇게 북한은 걸어서 찔러간다는 거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떨어져서 중국 쪽으로 틀어서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제가 붙었죠. 붙어서 근데 2월이면 어두워졌겠네요. 아, 어둡죠. 6시간 해도 어둡죠. 그 이제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그래도 그 가운데 길로 좀 군인들이 있고 군인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군인들이 그냥 뭐 전지 가지고 왔다 갔던 거 보이는데 우리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소동 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못 일단 봤구나. 아 성공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산길을 했는데 우리 딸내미 내가 오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 3시간 동안 산을 탔는데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다 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워서 아니지 내가 이제 오봤는데 나무 이거 뭐죠? 나무 잎사귀에 깔태가지고 그러니까 구슬래 가지고 아침에 우리가 다 상처로 됐더라고 딸내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면서 이제 일치면 나가서 한 12시 정도 한 3시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다음에 밤새껏 이제 남자 둘이서는 불 피우면서 거기서 밤을 이제 샜죠. 북한이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위에 마을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쳤는데 바로 위에 마을 중국 마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우리가 하룻밤 샌 거죠. 뭐 그래서 보니까 산 타러 보니까 저기 전주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산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중국말을 좀 배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무작정 이제는 조선 쪽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중국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내 따오지 매우니까 나이타 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담배 안 핀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남자를 찾았네. 남자를 이렇게 거기서 나무 이제 하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우리 가족은 놔두고 나 혼자 가서 이제 말을 시키니까 나 저기 저 베이차우시아 나일라 하니까 북한에서 왔는가 그래서 나는 심양에 지금 가는데 심양북은 쏜양이라고 그래 쏜양 그러니까 워치 쏜양 그래서 거기 삼촌이 있다고 삼촌이 있다니까 아 지금 나 이거 삼촌 가는데 그쪽 아 그런가 그래서 너희 집 가서 좀 자자 그러니까 아, 자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구니까 아버지께 형하고 형수 있고 자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좀 좋은 사람 아버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음력설이니까 지금 그 형 있고 형수가 왔잖아요. 근데 거기 좀 웬 삼촌이 온 거예요. 자기네 삼촌이 지금 왔는데 거기 굴고 후락 갔어 우리가. 그 사람 그 말팔인가 뭐지 소 있잖아 소 발구에 타가지고 후락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땐 그냥 뭐 진장되는 것보다는 어젯밤에 이제 샜지. 빨리 자자. 그다음에 빨리 자고 뭐 그냥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니까 그 집에서 그 왔다고 하니까 공안에다 그 고소는 안 했어요. 고발을 안 했어. 공안에서 그 고발 안 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그 다음 날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줄 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는 신우주에서 달러가지고 중국 돈을 위엔화를 바꿔서야 되는데 해산에 가면 좀 더 싸다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그때 700불인가 했었는데 다 달러밖에 없어요 다. 100불짜리. 그래서 하룻밤 자고 100불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횡재대. 그때 두 달 월급 좀 되겠다. 그 세 달 월급. 세 달 월급. 세 달. 그냥 그 300원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줬는데 거기 이제 그 삼촌 있잖아. 삼촌 왔다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저기 기차가 있는 무슨 모대 그쪽까지 우리 이제 안내한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니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한테 돈이 있으니까 돈 좀 냄새 맡고 돈 빼앗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태우고 쭉 가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그 우리 심양 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좌선족들이 두 문이 있는데 하 정말 말하고 싶은데 혹시 또
조선 조정 한 말하면 이 사람 또 해코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또 돈을 가지고 또 달아났어요. 뭐 100달러? 뭐 100불인가. 아, 예. 아, 그때 그 200불인가 하고 네. 가지고 그 바꿔준다고 그래서 또 달아났어. 또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중국말이 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조그만 그 좀 뭐지 그 쇼마에 되느라구나 그 분점 네. 분점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을 알더라고요. 네. 어,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지금 저쪽 가서 지금 술 먹고 자고 있는데 네. 당신 돈 가지고 간 사람 거기 있다는 게 그래서 네. 내가 여기 조선족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조선족 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네. 찾아가니까 있었네. 조선족들이 거기 있어요. 있는데 그냥 할머니가 그래서 오렌지 닭을 한 열 마리 꽉 뜯고 있는데 그것도 참 그 신기했어요. 북한 같으면 그 상상 못하잖아요. 뜯고 있었는데 내가 그 억울하게 뜯는다면 죽여서 죽여가지고 털을 뽑고 있는 거지. 어. 그런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니까 자기 아들을 찾았어요. 네. 그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그 조선족 맞으니까 그 순간에 사기당하니까 참 막 그 외롭더라고. 참 그때 막 눈 좀 울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러움이라고나 하여튼 그런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말을 잘 못해 중국 말을 잘하는데 그 김정일이 그 아야 그냥 어 두만강에다 압록강에다 초욕구 말이야 오지 말이야 하면서 막 욕하더니 자기가 돈 찾아주겠대 여기서 돈 찾았어요 그 사람이. 고마운 분이네. 고마운 그 조선족이 그때 그 돈 찾고 그다음에 그다음 새벽에 그다음에 보니까 갈치를 해서 식사 때 대접 받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 심연까지 못 간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5시 되니까 벌써 버스가 와요. 그래서 마을까지 돼서 네. 거기다 막 태우고 막 가라는 거야. 네. 그 뭐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탔는데 제가 말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환인연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길 타면서 쭉 갔는데 환인촌까지 가는 그 마을 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버스가 아니고 네. 이제 올라가서 내가 그랬죠. 말이 안 되니까 나보고 뭐 이렇게 막 말해서 내가 그 오른 크게 오른 데다고 이 작은 거 솥 이게 그랬죠. 그러니까 딱 붙으면서 그 심양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심양. 그러니까 환인까지 가는 거 자기가 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딱 보더니 좀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가. 그러더니 그 돈 고스로 주고 차단이. 이제 그 중국집에서 아까 그 조선족 집에서 쌍발했다가 그 왔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그 100달러 받고 그 400원을 줬어요. 원래 네. 900원인데 400원을 바꿔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환인역까지 가서 이제 물고 근데 그래서 그 여자가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심양 내가 보여주니까 거기서 다 내리고 다시 포 사고 고속 버스 타야 되는데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코인젠라구나 그 버스가 안에 들어가서 그 고속 버스까지 태워줬어요. 그 사람 그 여자분이 그걸 타고 가면 된다? 가면 네. 된다고 그다음 그 타고 그다음 심양까지 전후까지 도착했다. 심양이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양인 그 있었죠. 그래서 그 찾아가니까. 심양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심양에는 신우주의 저거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죠. 네. 엄마의 친 그 오빠가 미국에 있대요.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중국에서 심양을 통해서 계속. 옷까지 하고 쌀을 보내는 거예요. 쌀을 보내는 그런 주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양에서 심양 주소를 또 보내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모르고. 모르죠. 예. 근데 그 주소. 도와주세요. 그럼 그 주소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심양까지 가서 그다음에 그 짠남 지우지라고 주소 가니까 그 뒤쪽에는 한국인 목사였어요. 목사님, 예. 선교사였어요. 예. 그 마침 뒤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예, 주교명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자마자 복이 있는 거죠, 뭐. 그 선교사 만났으니까 그 만나자마자 그냥 이제 교회로 안폐하고 그다음에 집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심양에 98년도 그럼 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월 1일 날 아니 내가 2월 그러니까 1월 21일 날에 신을 출발해서 압록강은 2월 1일 날에 네. 2월 1일 날에 건너서 하룻밤 산에서 자고 하룻밤은 중국집에서 자고 하룻밤 조선족 집에서 자고 그러니까 2월 4일 날에 심양 그 저 같은 교회에 이제 도착한 거죠. 집행에 가셨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심양에서 98년도에는 한국 오는 선도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한국 오는 그것도 정말 천신 만고 끝에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얘기 한번 좀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